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인터벌고 원주 월드 3쿠션 그랑프리 2023 개인 예선전 1라운드 5일차 그룹 C조의 경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완영, 튀르키예 브락 하스하스 간의 맞대결 도말씀에 성낙훈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라운드가 그야말로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룹 C조 역시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순위를 보시게 되면 허정환 선수가 5승 1패로 선두고요. 2위가 타스테미르, 3위가 샌바네텐, 4위가 초콜로 3승 3패, 5위 브라카사스까지가 딱 걸려있고요. 밑에 3명의 선수가 가르시아, 최완영, 푸카오 노리코 선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최완영 선수가 위기에 좀 빠져있어요. 네, 현재 순위가 7위거든요. 지금 8명 중에 5명이 2차 리그를 갈 수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멋지게 이겨내야 됩니다. 네, 최원영 선수가 지금의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3승 3패가 되면서 샌바네텐, 초콜로와 동률이 되는데 세트 득실을 보게 되면은 현재 샌바네텐이 2, 초콜로가 마이너스 1, 최원영 선수가 마이너스입니다. 2대0으로 이기면 득실 0이 되면서 4위까지 가능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이 모든 기록에 대한 상황을 선수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 오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아주 사뭇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2승 3패 조 7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최완영, 허정환 선수 상대로 0대2 패배가 있었고요. 타스테미르 0대2 패배, 샌바 네텐 상대로 2대1 승리, 초콜루 1대2 패배, 푸카오 노리커 선수 상대로는 당연히 2대0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네, 최완영 선수 국내 선발전을 통해서 오늘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자, 평상시보다는 지금 1차 예선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이번 경기는 평상시에 최완영 선수답게 좋은 경기가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 랭킹은 최완영이 55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하스하스가 174위에 올라있는데 이 선수 나이에 비해서 만만치 않은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우승자 출신입니다. 네. 자, 어찌됐건 주니어 대회라고 하더라도요, 우승을 해냈다라는 거는 상당히 경기력이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자, 이 경기 하스하스 선수 역시 놓칠 수 없습니다. 1승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3승 1무 2패가 되면서 하스하스는 귀중한 승점 1점짜리 1무승부가 이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스하스 선수 입장에서도 불안하게 마지막까지 갈 게 아니라 이번 게임에서 승리를 장식을 해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가져가게 된다면은 하스하스는 현재 3위까지도 가능한 상황. 각조 선두를 보시게 되면 A에서는 딩 야스퍼스, B조에서는 다니엘 산체스, C조 허정한, D조에서는 김행직, E조에서는 투란, F조에서는 마르코 자네티 선수가 6전 6승 전승으로서 이미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고요. 자, 각 조의 1위가 사실 이제 세계 랭커들이잖아요. 예. 역시 세계 랭킹 선수들답게 각 조에서 1위를 하고 있네요. 한국 선수 중에는 직전 경기 손준혁 선수가요,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거의 1승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 3승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자, 아주 좋은 공격력으로 2승까지 안착을 한 상황입니다. 예. 이 밖에는 김동용, 이정희, 김광현, 조명우 선수가 현재 개인 예선전 1라운드부터 위기고요. 네. 자, 조명우 선수도 좀 전에 있었던 경기에서 다시 한번 패배를 하면서 상당한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이제 선수별로 한 경기에서 두 경기씩 남아있는 1라운드인데 내일 펼쳐지는 총 4경기를 통해서 2라운드로 올라가는 이 그룹별로 1위에서 5위까지 최종 순위가 가려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1세트 출발하면서 최완영 선수의 성공으로 세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최완영 선수 어제 있었던 후카오 노리코 선수와의 경기에서 자, 마지막 2세트, 3세트 자, 공격을 최대한 다득점으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자,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올지 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킬 수 없었고요. 아, 득점까지도 가지 못하는 최완영 선수입니다. 아, 출발이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네. 자, 20분 안에 많은 득점을 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아, 20분 안에 상대 선수보다 많은 득점을 하면 이기는 방식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얼마나 많은 득점을 내느냐, 그리고 상대방하고 점수 차이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승패 여부가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다른 대회를 통해서는 정해져 있는 점수를 도달하는, 빨리 도달한 선수가 승리자가 되는 건데, 이 대회 자체는 시간제 경기다 보니까 상대 선수보다 최다 득점이 필요한 그런 경기, 약간 다릅니다. 특성이 있어요. 네. 자, 브라카스 아스가 공타로 이닝을 넘기면서 최한영 선수의 두 번째 이닝이 되겠고요. 브라카스아스는 현재 2승 1무 2패로 조 5위. 초클루 상대로 2대0의 승리가 있었고, 노리코 상대로도 2대0 승리. 타스테미르 상대로 0대1 패배가 있었고요. 가르시아 1대1 무승부, 허정환을 상대로 한수 배웠습니다. 1대1 패배가 어제 경기 나왔습니다. 자, 가르시아 선수의 공격을 보면요. 기존의 선수들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난구를 풀어내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많이 준비해 온걸 이번 시합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의 배치 최환영 선수가 저 사이 공간으로 빠져나가면서 놓쳤거든요. 네, 지금 뭐, 자, 나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저기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네. 상당히 아쉬운 장면입니다. 참고적으로 앞서 5경기를 치르면서 브라카스아스 에버리지는 1.600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 하이런은 11점. 최원영은 1.336의 에버리지, 하이런은 7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주니어 선수권을 우승했던 선수인데요. 지금 나이가 16살이라고. 지금 16살이고 이제 3월이 되면 17살이 되는 네, 나이거든요. 만 17세가 되는 거죠. 예, 2006년생의 선수가 되겠고요. 올해 3월이 되면은 만 17세가 됩니다. 자, 실력에 비해서는 나이가 무기예요. 앞으로 세계 당구 선수 생활도 길거든요. 예. 앞으로 세계적인 당구, 3쿠션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선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뭐 세계의 당구 무대가 들썩들썩 될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선수의 스승님이 튀르키예 여자 당구 선수 굴센 데기노 선수예요. 네. 예. 함께 집에 합숙 또 숙식을 하면서 당구를 잘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 당구 실력이 이번 대회 역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하스하스 선수의 공격을 보면 뭐 나이가 이제 어린 선수다 보니까 그럴 수 있. 나이가 어린 선수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탄탄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들어갈 때이 당구 치는 모습 보게 되면요. 만 16세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이미 세계 주니어 무대를 장악을 했고, 이제 성인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브라 카사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 주니어 무대에서는 하사스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네. 김행직을 시작으로 조명우 선수가 또 장악을 하기도 했었죠. 네. 자, 주니어 대회도 만 22세까지 출전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니어 무대에서도 당분간은 이 선수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낼 걸로 보입니다. 한네 번에서 다섯 번까지도 아직까지 출전을 할수 있는 그런 나이대인데, 이 성인 무대와 함께 본인의 당구 실력을 경험을 하면서 더욱더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한 그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브라카스아스 선수의 공격 당구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 선수가 탑랭커 선수가 막 치고 나가더라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표정의 변화도 거의 없고요. 네. 그런 당찬 브라카스아스 선수를 우리 최원영 선수가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의 분위기, 최원영 선수가 첫 번째 이닝에서 초구를 풀어낸 이후에 두 번째 이닝에서는 공타, 이번 3이닝 공격에서는 두 점을 추가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팽팽한 흐름이에요. 전영 선수 옆 돌리기 최대한 길게 돌리면서 자 세븐 쿠션까지를 한번 노려봤는데요.
자, 지금은 살짝 거리가 있었네요. 최원영 선수가 두 점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스코어 3대2. 아, 지금의 옆으로 돌리기 길게 뽑아냈었던 네. 대회전. 완전히 코너에 들어가면서 긴각을 형성해 버렸습니다. 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2대1로 세트 스코어 나오면서 최원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네. 그 다음이 바로 점수 득실입니다. 네. 네. 자, 상대방과의 얼만큼의 점수 차로 이겼냐 혹은 졌냐로 따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때 최대한 많이 치고 이겨야 되고 지더라도 최대한 금소치에서 져야 되는 겁니다. 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던 손준영 선수가 앞선 경기 크롬페나우 선수와의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네. 와, 두 이닝에 19점을 쳐버리면서 많은 보약이 됐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세트 득실도 2세트 고스란히 가져갔고요. 예. 점수 득실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내면서 이겼던 경기가 됐습니다. 하스하스 네. 좋은 득점을 보여줍니다. 평균적으로 20분 경기에서 뭐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득점이 나오면서 한 25득점 이상까지도 나오는 경기가 몇 경기 나왔어요. 네. 자, 이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저는 16살에 뭐 했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저도요 들긴 합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 네. 자, 지금은 지금 공간이 좀 있었군요. 이 공간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실제 경기를 해보면 저런 빈틈이 보이는 거죠. 일부러 빼라 그래도 뺄 수 네. 없는 그런 공간에서 공을 잘 만들어놨긴 했습니다만 아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고스란히 넘게 되는 최한용 선수. 네. 와, 좋았습니다. 득점. 자, 원뱅크 샷. 가볍게 밀어 넣으면서 1득점 해냈습니다. 4대 4 동점. 오늘 1라운드 개인 예선전 5일차 경기고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선수들이 이 테이블에 이제 어느 정도 완벽히 적응을 하면서 이게 또 체력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경기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6일간 지금 1차 예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경기하는 시간도 조금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조절해내야 되고 또 본인만의 컨디션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 또한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최현영 선수가 어제도 그랬고 좀 타임아웃을 굉장히 일찍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지금도 4대4 동점의 상황에서 타임아웃을 일찍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시간이 1분 늘었어요. 네. 자, 키스. 선수들 각 세트당 1회의 타임아웃을 공격 제한 시간이 35초고요. 1회의 타임아웃을 사용하면 35초를 더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규 시간 20분이 지나면 1분간의 인저리 타임이 추가됩니다. 네. 그러니까 호텔 인터벌고 원주 첫 대회에서는 총 32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면서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우리가 알던 방식의 토너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적응이 돼 있었는데 이번 대회는 48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면서 16강 토너먼트 올라가서도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 패자 부활전이 도입이 되면서 경기 수가 뭐 수십 경기가 확 늘어버렸어요. 네. 자, 지금 작년 2021년도에 호텔 인터블고 1차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2차 대회 때는 국내에서 선발된 선수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대주들 그리고 여성 선수들을 포함해서 48명의 선수가 1차 예선부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랬던 이유는 이제 각국에서 당구를 치는 다양한 선수들을 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당구 치는 다양한 스타일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 상당한 볼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했던 지금 오늘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가 앞선 이닝 나란히 공타로 지나치면서 4대4 동점의 스코어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브락 하스하스의 공격입니다. 그럼 와일드카드가 주어지면서 이런 당국의 신성 브락 하스하스 선수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뭐 손준혁 선수 또 브락 하스하스 선수 이런 선수들 앞으로 이제 세계 3쿠션 당국에서 계속적으로 활약할 선수들을 이런 좋은 기획 의도에 의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최완영 6이닝 공격. 테이블을 크게 돌리면서 자 힘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제동이 걸립니다. 연속 2이닝 공타. 이제 최원영 선수 역시 어느 정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선수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 체크를 하고 있는 브락 하스하스 선수입니다. 자, 안으로 돌려서 길게 대회전인데요. 자, 일단 일목적구의 두께가 얇아야 되는데요. 지금 상당히 두꺼운 두께로 맞으면서 오차가 조금 컸었습니다. 네. 어느 한 선수가 치고 나가는 부분 없이 동시에 순간적으로 약간은 제동이 걸려있는 양 선수가 되겠고 자, 오늘 4일 5일차 경기에서는 이상하게 첫 세트가 잘 풀리지 않는 경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네요. 예. 그 이후에 2세트, 3세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던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김방향 진행 방향이 아, 네. 앞쪽으로 짧게 지나치고 마네요. 자, 최원영 선수 오늘 옆돌리기 지금 긴 방향에서 조금 짧았기도 했다가 이번에는 좀 길게 뭔가 볼 컨트롤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스하스. 자, 비슷한 배치에서 네. 비슷한 시도. 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똑같이 빠졌거든요. 자. 아, 똑같이 빠졌어요. 아, 최원영 선수가 미리 길을 닦아놓은 건 아닌데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아, 좀 미끄러웠나요? 지금 두 선수가 똑같이 빠뜨리는 거 보니까 또 왔습니다. 최원영이 옆으로 돌리기 또다시 긴 방향 지금은 어떨까요? 아, 문제 네. 없습니다. 지금은 뭐 한번 쳐봤으니까 네. 아. 지금 이미 오답을 한번 내봤기 때문에 정답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아, 이게 양 선수가 세 번 정도 연이어서 옆으로 돌리기 배치가 형성이 됐었고 네. 두 번의 실패는 없었습니다. 최완영 자, 3쿠션 경기에서는 이제 뭐 주로 득점하는 공 배치를 보면 옆 돌리기, 바깥으로 돌리는 공, 그리고 안으로 돌리는 공이 대표적인데요. 자, 그런 세 가지 주요 포인트에서 공격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다음 상대방에게 좋은 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아, 그런데 지금은 두께 실수가 나왔어요. 네, 공을 맞추지 못하면서 아, 양 선수가 나란히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자, 흰 공에 뒤편으로 빗겨치기로 네. 자, 키스 타이밍 길게 돌아서 네. 득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 자, 빗겨치기 대회전으로 자, 지금은 회전량을 사용하지 않았었고요. 그대로 두께 조절에 의한 입사 반사각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5대5 동점. 남은 시간은 4분 40여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승부처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되돌아오기 시도 같은데요. 자, 여기서 회전이 살아 있으면 단쿠션이 맞고도 3쿠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실패하는 브라카스아스. 이게 회전이 걸리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약간의 좀 변화가 있었어요. 네. 자, 회전이 많이 돌고 있으면 쿠션을 맞아야만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나사지 바닥면에 의해서 그 저항 때문에 회전 방향으로 살짝 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살짝 보였던 지금의 진행 방향. 5대5 동점. 뱅크샷 겨냥합니다. 최환영. 투뱅크. 걸리면서 들어갔어요. 네. 좋습니다. 최환영. 자, 지금 1세트는 서로 간에 뭐 난타전으로 보여요. 네. 뭐 수비적인 부분이 아니라 서로 공격을 하다가 실수하고 다시 또 쉬운 형태의 공을 서로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득점 위주인데 약간의 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수비보다는 득점 위주로 경기 끌고 가는 두 명의 선수. 득점. 네. 정확했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닝에서 최현영 선수 최대한 많은 점수 차로 벌려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네. 지금이 1세트에서는 뭐 제일 중요한 이닝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탐색전을 벌이면서 세트 초반을 한번 받고. 자, 비껴치기 하는데요. 자, 아예 길게 봤는데요. 아하. 네, 조금은 넘어가네요. 자, 최현영 선수가 두 점만 도망을 가면서 아직까지 가시권 안에 있어요. 두 점을 뒤져 있는 네. 보라 카사스 선수의 아홉 번째 이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브라카스아스 선수에게도 지금의 이닝 상당히 중요한 이닝입니다. 자, 흰 공으로 자 바깥으로 돌리기. 아, 올렸다가 맞았어요. 내리는 공격이었는데요. 네. 이러면은 최원용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인 상황. 지금 시간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스트로크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2쿠션 맞은 후에 약간 짧아졌다가 3쿠션에서 회전이 살짝 먹으면서 공격을 시도했었는데 너무 많은 밀어치기 회전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죠. 두 점을 뒤지고 있는 브라카스아스 선수가 타임아웃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추가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번 세트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됐고 한 점을 최현영이 뽑아내면서 정규 시간은 거의 다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브라카스아스 선수에게 한 번의 기회가 가느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인데요. 네. 자, 이제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 1분에 들어가겠고요. 최현영. 자, 끌어치기를 강력하게 끌어놔야 됩니다. 좋아요. 득점 네. 갑니다. 이렇게 되면 1세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선점을 하게 되는 최환영. 자, 두꺼운 두께로 자, 득점이 되면서 자, 또다시 자, 옆돌리기 형태가 나왔는데요. 최대한 얇은 각으로 득점을 해낸다면 3쿠션 직접 가능해요. 그렇지만 지금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겁니다. 급할 필요가 없었죠? 최원영 좋습니다. 네. 득점 가져가면서 1세트 가져갑니다.
아, 굉장히 일찌감치 생활했었던 최원용이 그 남은 인저리 타임도 본인의 것으로 바꿔버리면서 네. 이렇게 1세트 가져가는군요. 지금 세트는 한 세트 일단은 따냈고 최원용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 득실까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공격에서 점수를 또 많이 뽑아야 되는데 지금의 횡단샷이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도 뭐 가볍게 최원용 선수가 1세트 마지막에 두 점, 두 점을 추가를 하면서 9대5로 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자, 뭐 화려하고 다득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승리입니다. 승리. 네. 하사사 선수가 앞선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그 내용이 이번 세트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10대5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에버리지가 최완영이 1점, 하사스가 0.555, 하이런은 각각 석점 2점이 있었던 1세트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최완영이 한 세트 앞서갑니다. 양 선수의 맞대결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주는 한라산에 내린 빗물을 화산송이 필터로 걸러 맑은 물을 내어준다. 우리 마음도 제주 삼다수처럼 언제나 맑음이길. 제주 삼다수.
호텔 인터벌고 원주 월드 스트릿 쿠션 그랑프리 2023 개인 예선전 1라운드 5일차 오늘 있는 마지막 경기 1세트 함께 하셨습니다. 최원영 선수가 브라카사스 상대로 1세트 10대5의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2세트에 접어들겠습니다. 2세트는 하스하스의 선공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하스하스 선수 1세트에서 2, 3이닝 2점 2점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 이후로 5이닝 공타가 나오면서 1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세트의 시작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뭐에 약간 제동이 걸린 듯한 느낌을 주면서 네. 살아나지 못했었던 브라카사스.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오늘 유독 세트에서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 2세트부터는 전혀 달라지는 양상이 자주 나왔었거든요. 네. 자, 지금까지 4경기를 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그런 양상이 나왔거든요. 예. 이상하게 첫 경기에선 잘 풀리지 않았던 선수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4경기 치러지고 내일도 마지막 4경기를 치르면서 최종 순위가 그룹별로 나눠지게 될 텐데 야, 네. 이게 쭉 솟아오르면서 핫사스가 연속 득점 챙겨갑니다. 자, 지금이 비껴치기 시도였거든요. 조금 긴 각도로 보내려고 했었는데요. 조금 짧게 들어가는데 자, 긴 쿠션을 먼저 맞으면서 마치 되돌아오기처럼 득점이 됐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하스하스 선수는 지금 뭐 이런 득점도 상당히 소중한 득점입니다. 그럼요. 득점은 득점이니까요. 네. 자, 얇은 두께를 자, 상당히 멀리 있었던 일목적구인데 네.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었죠? 네. 자, 멀리 있었고 그 와중에 수구하고 일목적구는 빗각으로 서 있었고요. 거기다 회전도 살짝 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로 복잡했던 공이었습니다. 네. 하스하스가 두 점을 쳤고 최환영 선수의 2세트 첫 번째 이닝입니다. 자, 안으로 돌려서 자, 뱅크샷 시도인데요. 3 쿠션 그 사이로 네. 아쉬운데요. 자, 조금은 길게 형성이 되면서 네 노란 공 살짝 터치만 됐어도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는 2대 0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 네. 자, 당구 선수들 이제 뭔가 좀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는 뭐 물도 마셔보고요. 물수건으로 손도 닦아보고 지금처럼 이제 장비도 좀 재정비해보고요. 그러면서 어떤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다시 정비를 하다가도 핫서스 선수가 샷을 내니까 힐끗 쳐다봤었던 최원영 선수인데 아, 지금도 근소한 차이로 지나가면서 핫서스의 네. 연속이니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넘어오는 최환영. 자, 최환영 선수 1세트에 하스하스 선수랑 뭐 비슷한 양상으로 시도 게임으로 가다가 마지막 이닝 두 이닝 동안에 상당히 노련하게 득점을 이어나가면서 승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끝까지 힘이 남아 있었군요. 세트의 첫 번째 포인트를 이번 두 번째 이닝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 안으로 돌려서 길게 시도했던 공격. 일단 이번 경기의 출발은 좋았어요. 세트도 먼저 뺏어왔고 나아가서 내친 김에 이번 세트까지 가져오면서 2대 0의 승리가 필요한 최현영 선수인데요. 아, 좋습니다. 네. 득점. 자, 빨간 공이 자, 이 적구인 위치까지 오지 않게 했던 힘 조절이 좋았습니다. 네. 득점하는데 방해를 주지 않았고요. 자, 두 개의 목적구들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 빨간 공. 자, 빨간 공을 되돌아오기 시도인가요? 뱅크샷보다는 아, 아, 네, 돌리면서 옆 돌리기. 예. 확실히 보였고 자신감도 같이 있었나 봅니다. 석점째를 뽑아내면서
그리고 이어진 다음 배치. 아, 빨간 공을 구석에 잘 갖다 놨어요. 자, 코너로 잘 보냈는데 이목적구가 맞으면서 너무 정면으로 맞다 보니까 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조금 네. 옆으로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갔다면 자, 얇게 치면서 내공은 빠르게 돌아오는 자, 문제없이 풀어냅니다. 최완영 4득점을 하면서 동점 이후에 역전까지 이제 앞서가는 선수는 최완영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네? 가야 됩니다. 자, 1세트 마지막에 나왔던 어떤 차분한 경기 운영이 그대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안으로 돌리는 공인데요. 긴 방향으로 보내서 회전력으로 진행시킬 건데요. 회전이 많았습니다. 네. 지나쳐가면서 최현영 4점. 자, 지금 공 배치 자체가 안으로 돌리는 공을 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직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네. 볼 컨트롤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 한 길, 그야말로 굉장한 정확도가 필요했었던 이번 배치에서 최현영이 아쉽게 놓쳤습니다. 두 점을 뒤져있는 튀르키의 브라카사스. 자, 지금 바깥으로 돌리는 공. 자, 득점을 잘 뽑아내면서 자,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은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자, 조금 더 안정적인 힘 조절로 득점을 해도 되거든요. 이 선수가 주니어 무대에서는 내년에 우리 손준영 선수와도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자, 빨간 공 두꺼운 두께로 자 키스 네. 한 점에 그치면서 득점 행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합니다. 브라카사스 아, 지금은 옆으로 돌리기 빨간 공의 아. 진행 방향이 좀 위험했었는데 정면 충돌 근데 보시는 그대로 이 선수가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네. 예, 아쉽게 키스가 났어도 그냥 살짝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갑니다. 자, 브라카사스 선수 앞으로 더 큰 무대 그리고 이런 큰 무대에 계속적으로 이제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기들을 통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 어떤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을 잘 기억해뒀다가 연습을 통해서 극복해내야 됩니다. 네. 표정의 변화 거의 없이 지금 들어갔던 최완영 선수의 득점을 바라봤습니다. 아, 까다롭거든요. 자, 지금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짧은 각으로 비켜치기를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코너에 탁 태워야 됩니다. 아, 최완영도 키스가 살짝 나면서 최완영도 이어서 키스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완영도 한 점. 자, 지금은 약간은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볼 컨트롤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 네. 사이로 빼내려고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 사이를 봤는데 네. 본인의 의도와는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세트 초반의 분위기 역시 1세트의 초반의 분위기와 거의 흡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브라카사스 자 되돌리기 시도 아 뒷쿠션이 또 한 번 네. 남아 있었군요. 자 바깥으로 돌리는 형태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자 약간 끌어야 되고 이목적구가 공중에서 많이 떠 있다 보니까 조절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은 상당히 현명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종 뒤쪽 쿠션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자 세워치기로 길게 시도인데요. 저 자. 왼쪽
아, 빠졌어요. 네. 브라카사치. 자, 동점까지 이런... 가지 못합니다. 자,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 내야 되겠지만 실제 시합 중에 그런 디테일까지 하다 보면 조금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맞아준다면 조금 빠르게 다득점으로 갈 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빨간 공 안쪽으로 비켜치기 형태로 시도했던 공. 자, 네. 지금 접근을 하면서 최환영이 멋진 득점을 보여줍니다. 자, 최환영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공이 굴러가는 속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굴리면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시도를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이쯤 되면 브라카스터스 선수가 이 마법의 캔디 그렇습니다. 언제 어제. 먹을지도 어제 허정원 선수의 경기에서 1세트 내주고 2세트 가져갈 때 뭔가 입에 좀 물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자, 오늘은 업그레이드된 마법의 캔디를 사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의 루틴일 수도 있고 네. 뒤질 때 조금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마치 그 야구 선수들이 해바라기 씨나 껌을 씹는 것처럼 네. 네. 어제 그런 장면이 한번 있었거든요. 자, 이제 당구 종목은 몸으로 최종적으로 몸으로 표현해내는 거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로도가 순간적으로 확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당분이 들어있는 뭐 사탕을 조금 먹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뇌 활성화에는 상당히 순간적으로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서서히 다득점으로 가는 최환영 득점 행진. 이번 이닝에 석점을 치면서 서서히 스코어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8대 4 더블 스코어. 자, 최환영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뭐 2패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든 3승을 가져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자, 지금 옆돌리기 두꺼운 두께로 완전히 회전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안정적으로 득점 해내는 모습. 네. 좋았습니다. 지금 최원영 선수는 그룹에서 강자들을 미리 상대를 했었고 이 경기 승리로 가져간 이후에 남은 경기가 현재 6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 가르시아 선수거든요. 네. 자, 그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자, 또다시 옆돌리기. 5점. 내일은 아마도 마지막 한두 경기에서 좀 최종 순위가 가려질 때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각 네. 그룹에서 중위권 싸움에서 5위와 6위가 갈리는 그 순간 네. 좀 복잡한 계산이 예상이 됩니다. 자, 승점 3점이고요. 무승부는 1점, 패하면 0점이 되는데 만약에 승점이 모두 같다면 자, 세트 득실 몇 세트를 주고 가져왔는지 그 다음 점수 득실로 상대방보다 몇 점 차이로 이겼느냐를 또 따질 거고요. 만약에 그것까지 갔다면 평균 에버리지로 나눌 거고요. 네. 거기서 또 갔다면 최다 득점, 하이런까지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서예요. 좀 기억을 해두시면서 내일 경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타임아웃 없이 2초 남은 상황에서 대회전 최환영 돌렸는데 그대로 정확한 득점이 되면서 이번 이닝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는 세트의 네? 빅 이닝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번의 이닝이 있는데 자, 이번 4이닝이 최원영 선수에게는 중요한 이닝이 되겠는데요. 자, 좁은 각의 옆돌리기. 아, 득점으로 네.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닝에 최원영 선수가 6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11점. 자, 지금 얇은 두께 조절 플러스 약간은 역회전까지 사용하면서 들어오는 각도를 최대한 좁게 만들어 봤는데요. 일목적구의 두께가 워낙 두꺼웠습니다. 아, 제 반대의 선으로 가지 않고 핫사스는 이렇게 가네요. 큐를 허리 뒤로 돌려서
본인의 오른손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득점이 되는 브라카스아스. 자, 저렇게 이제 저런 자세를 왼손으로 득점하는 게 더 편한 상황이 있고요. 지금처럼 지금은 두께 조절이 민감한 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스트로크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사용해도 되고요. 네. 그렇지만 저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자, 지금 뭐 브라카스아스 선수가 워낙 유연하고 날씬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일단은 연속 득점 해냈고요. 네. 동호인 여러분들 조금 허리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 허리 안 펴지시는 분은 많으실 텐데. 자, 좀 전에 자세 저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득점이 네. 되는 브라카스아스. 이게 신체의 발달이 브라카스아스 선수가 아직 멈추진 않고 계속 성장 네. 중인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보다 조금 더 어떤 더 성장을 한다면 조금 더 쓰리 쿠션에서는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4분 남았습니다. 11대 7의 스코어. 넉점을 여전히 뒤져 있는 하스하스가 이번 이닝에서는 앞서 최환영 선수의 득점력을 보면서 영향을 받았는지 본인도 지금 같이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얇은 두께 5 쿠션 옆돌리기인데요. 아, 네. 득점이 되는군요. 아, 역시나 한번 터지면 무서운 선수. 자, 이런 다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 에버 1.5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다득점은 뭐 나이로 가릴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예. 뭐 나이가 어려도 뭐 나이가 많아도 점수로 승부를 매기는 당구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당구가 자, 모든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운동인 게 이렇게 나이와 성별 관계 없습니다.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자, 슬기로운 당구 생활입니다. 예. 지금 키스 없이 다득점 5점을 뽑아내면서 앞서 최환영이 6점을 쳤거든요. 지금 브라카스아스 선수가 5점을 치면서 여기서 꺾일 수도 있었는데 아, 꺾이지 않는군요. 네. 자, 어린 선수답게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당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짧게 들어오는데요. 네. 여기서 풀리면서 득점이 네. 되지 않습니다. 자, 아, 여기가 포인트가 될 것 같군요.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네요. 자, 아, 들어갔더라도 뭐 충분히 네.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비슷하게 잘 흘러 들어갔는데 네, 그대로 서서 올라오면서 11대 9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 2분 정도. 자, 생각 잘해야 되거든요, 최현영. 자, 지금 타임아웃을 쓰려고 하는 건지요? 네, 쓸 것 같아요. 자, 타임아웃을 매 경기마다 아끼지 않는 선수예요. 다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최현영 선수가. 자, 어차피 1세트당 한 번씩의 타임아웃을 쓸 수 있거든요. 세트가 지나면 타임아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쓰는 것 같은데요. 타임아웃을 사용을 하면서 1분의 게임 시간이 늘었고요. 남은 시간은 2분 15초입니다. 자, 얇은 두께 키스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요. 자, 키스가 네. 살짝 났습니다만 빨간 공이 많이 도망가지 않으면서 그 제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아주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노란 공의 힘 조절 진행 방향을 보더라도 네. 예측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공을 천천히 보내면서도 내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고 그리고 내 공의 속도는 줄이고 일적구의 속도는 내 공은 좀 빤히 가고요. 일적구는 늦게 보내는 그런 조절을 잘 하는 거죠. 남은 시간 1분 30여 초. 시간을 봤을 때 한 두 점 정도만 더 이어간다면 아, 실수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아, 네. 접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치자마자 알았어요, 본인 스스로. 자, 이런 감각들을 소유한 선수들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친 본인은 팔에서 전달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점 정도만 더 붙여갔더라면은 공격권 넘기는 부분 없이 그대로 네. 이번 경기를 승리로 확정을 지을 수 있었던 최현용 선수가 아 이렇게 되면 이번 핫사스의 공격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뱅크샷 포쿠션으로 핫사스 득점. 네. 심리적으로도 좀 위축이 되면서 쫓길 법도 했는데 아, 아주 말씀해주신 당돌하게 네. 뱅크샷으로 멋지게 풀어냈습니다. 추가 시간 1분 들어갑니다. 12대 10. 자, 지금 두 가지 고민이에요. 빨간 공을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겠고요. 흰 공을 바깥으로 돌릴 수도 있는 공인데 네. 자,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는 둘 중에 자신 있는 공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시간 뭔가 제법 쫓기고 있거든요. 3초, 2초, 1초 파울입니다. 자, 인저리 타임에서 자, 지금 브락 하스하스 선수도 착각을 네. 하고 있어요. 이게 이틀 전 경기에서 니코스 폴리크로노폴로스 선수가 아, 같은 착각을 했었는데 정규 시간 20분이 지나고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 중에는 타임아웃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용이 안 됩니다. 정규 시간에만 타임아웃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추가 시간 중이었고 아, 하스하스 선수도 폴리크로노폴로스 선수와 똑같은 착각을 하면서 네. 지금 한번 가려고 했네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정규 시간 20분 안에는 타임아웃이 남아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면서 1분이 늘어나는데 네. 지금 추가 시간 인저리 타임 중이었잖아요. 자, 정확한 규칙에 대한 인지가 조금 부족했던 자, 그냥 득점을 했어도 가능했었을 텐데요. 네. 아쉽습니다. 아, 그런 장면들에서 하스하스의 실수가 나왔고요. 이 설명을 지금 심판이 최완영 선수에게 했습니다. 네. 파울이 나온 이후에 추가 시간이 몇 초 정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마지막 최현영 선수의 네. 공격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이번 경기 심판들이 경기 운영을 잘 해주고 있어요. 자, 새롭게 시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자,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상당히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남은 한 번의 공격 이어가는 최현영. 공이 파울이 났기 때문에 초구 배치 다시 배치가 되면서 최현영이 이 경기 승리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13대 10. 아, 상당히 치명타인데요. 네,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예. 자, 오른쪽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 경기 최완영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아, 하스하스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은 찜찜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최완영 선수가 이렇게 되면 3승 3패가 되면서 2대 0의 세트 스코어, 세트 득실 뭐 두 개를 플러스하면서 4위로 올라섭니다. 4위가 됐습니다. 네. 자, 두 경기 연속 승리로 가져가면서 승점 6점을 추가하면서 네. 자, 4위로 올라서는 최한영 선수 아, 파울하는 장면입니다. 네. 자, 자기에게도 한 번의 타임아웃이 남아있다라고 심판에게 어필을 했는데요. 네. 남아있는 건 맞았는데 저 상황이 정규 시간 20분이 다 지나가고 추가 시간 인저리 타임이었단 말이죠. 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저리 타임에는 타임아웃 사용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선수들에게 다 설명을 했었고 네. 아, 약간 순간적인 착각에 의해서 경기 종료 후에도 하스 선수가 좀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또 2차 예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브라카사스 선수가 2승 1무 3패가 됐고요. 최완영 선수가 3승 3패가 되면서 세트 득실도 두 개를 플러스하면서 이제 이 그룹 4위가 됐습니다. 자, 1세트 10대 5의 스코어가 나왔고요. 2세트 12대 10의 스코어 나오면서 최완영의 에버리지가 1.37로 하이런은 6개가 있었던 이번 경기 승리 내용이었습니다. 순위를 다시 보시죠. 최완영 선수가 이게 앞선 순위표였고요. 이제 네. 3승이 됐으니까 승점 9점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순위 말씀을 드리면은 1위가 허정한, 2위가 타스테미르, 3위가 샌바네텐, 7위 5위가 최완영 선수고 4위가 초콜로 선수입니다. 그리고 6위가 브라카사스, 7위가 가르시아, 8위가 푸카노 노리코 선수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내일 경기에 의해서 4, 5, 6위, 자, 7위까지 어떻게 될지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경기 최완영 선수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지금의 경기 중계방송 줄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성락군 이윤 캐스터 이대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